안녕하세요. 어제 저녁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잠깐 비가 멈췄네요. 오늘은 저희 집 이쪽 화단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이곳을 만들 때에 애기 아빠가 약간 언덕을 지게 이렇게 마사도 놓고 해서 만들었던 곳인데요. 흙이 자꾸 내려앉아서 이렇게 잔디를 좀 심었더니 마당에 잔디를 깎는 거랑 여기 이 언덕진 곳요 부분을 잔디 깎는 게 조금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에 있긴 합니다. 이 잔디를 다 걷어내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어쩔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이 잔디를 일단 먼저 좀 깎아내고 어저께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언니가 주고 간이 화초를 이곳으로 한번 옮겨 심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곳에 자리 잡았던 이뻤던 노란색 마가렛은 이제 다 져서 제가 뽑아냈고요. 여기 있는 이 미니 붓꽃 이것을 제가 쪼개서 이렇게 옮겨서 이곳에 심어 놨어요. 오색 기린초도 심어 놨더니 잘 살고 있기는 한데, 아, 이 잔디를 좀 잘라내고, 일단은 어제 얻어온 저 화초를 이곳으로 한번 옮겨 심어서 올가을에 이쁜 꽃을 한번 볼까 합니다. 다시 비가 내리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올가을에 이쁘게 꽃이 필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꽃 이름이 백이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초 백이롱. 얘는 키가 많이 크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이 7월 21일이니까 제가 또한 달이나 뒤쯤 촬영을 한번 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꽃들은 화단 여기저기로 옮겨 심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 미니 화단 잔디를 좀 제거해내고 백이롱을 심어봤는데요. 여름에 집에 잔디가 있으면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좋아요. 손님들이 저희 집을 딱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 잔디 밟아도 되느냐고 하시는 손님들이 많은데요. 밟아도 되죠, 당연히.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가운데만 저희들이 잔디를 가꾸고 있는데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잔디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집의 윤가이버시가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잔디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게 필수겠죠?
보기에는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잔디를 이렇게 밑에 깔고 기른 잔디치고는 정말 관리를 잘했죠. 윤가위밭이 최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